여기 지금 북조선 1km도 안 남았습니다. 오, 좀 됐다. 여기인가? 아, 막혔네. 다 막혔네, 뭔가. 이 북조선으로 가는데 뭔가 다 공사야. 저기 맞은편에 저기 아파트 보여. 저긴 북조선인가 봐. 저기 그러니까 북한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세야 주소. 일단 여기 근데 너무 뭐가 없는데. 일단 여기 일단 세야 주소. 오케이. 여기서 내리자 일단. 내리자. 자, 저기 아파트 보이시나요? 북한 친구들도 이 아파트를 사네. 여기가 이제 또 북한과 지금 여기 중국과의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철조망이 돼 있죠. 자, 일단 좀 뭔가 무서운데 여기. 저도 뭔가 좀 무서워요. 일단 국가 경계선을 따라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 북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저 한국분 같은데 어디? 한국분이세요? 그래요. 예. 북강이라는 게. 예, 북한. 아, 북한. 예. 아, 어디를 가는가 하게 되면 예. 여기로 꼬꼬지 가게 되면 저 예. 나가기 철길이 있어요. 철길 건너가 저기서 산 밑에 가게 되면 잘 보이고. 아, 거기 잘 보여요? 잘 북한이? 거기 볼 게 많아요. 길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로 꼬꼬지 나가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 어디 계시죠?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고향은 그 포항. 아, 포항이시구나. 아, 지금은 중국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80년 전에 중국에 들어와. 우리 아, 그렇구나.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가서 잘 보시오. 예, 감사합니다. 야, 화질을 이거 한 개 낮춰야 되나? 자, 일단 저쪽 지금 북한이야. 저기 봐봐, 보이지? 북한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았구만. 이 생각보다 잘 사네. 일단 기다려봐. 딴 데로 좀 가볼게. 여기 뭐야? 여기 뭔데 사람이 많은데? 지금 북조선 가는가 봐. 뭐야? 여기 북조선 가는데야? 북조선 가는 도로야. 여기 지금 봐봐. 촬영 되나? 봐봐, 북조선 가는 길 친구들 여기 촬영 나왔네. 중국 친구들도 여기 엄청 많이 찍네. 여긴 갔네. 통상구역, 관정구역 진입을 금한다. 여기가 지금 거의 메인인가 봐. 여기 북한 보러 많이 관광을 많이 오네. 여기가 거의 메인이네. 중국 애들은 그래도 북한 관광 가능한데, 근데 육로는 막아놨어. 지금 육로를 지금 차단해놨네. 좀 더 가까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절로 가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북한 고양이. 탈북했다. 좋됐다. 탈북이야, 이거. 인터뷰 한번 해볼까? 저기 일단 북조선인데, 북조선 건물이 생각보다 이뻐. 북한 건물이 봐봐. 생각보다 이뻐. 이 건물이야, 있나?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북한이 잘 사네. 정장인 꼬방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어제 북조선말 연습했으니까 어제보다 더 정확한 북조선말로 대화해봐봐. 저기가 북조선입니까? 여기 북조선입니까? 네. 아, 맞아요. 아, 한국분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 진짜요? 그 여기보다 더 잘 보이는 곳 있나요?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프리카 TV. 한국 플랫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생방송. 생방송이에요? 라이브. 라이브예요? 라이브. 진짜. 네네네. 신기해. 한국 플랫폼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북한을 여기서 가장 잘 볼 수 있나요? 어디 또 잘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잘 볼 수 있는 여기는 저기. 아, 절로 가야 돼요? 네, 아, 저기가 더 잘 보여요. 여기 그렇게 잘 한번. 사진 찍었어요? 네, 여기. 어디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찍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저기. 아, 저기.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그 문. 문. 잘 찍고. 아, 문을 보려고. 네.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저기고. 네. 북조선 걸어갈 수 있는 곳. 네. 아, 그렇구나. 저기가. 특히. 네? 아, 티켓 싸야 되구나. 아, 그렇구나. 25원. 아, 25원 티켓 졸로 가면 걸어갈 수 있죠? 네. 어디서 왔어요? 중국? 북경. 아, 북경 베이징? 베이징. 저 내일 모레 베이징 가려고요. 진짜? 진짜요? 왜요? 저 베이징 놀러 가려고요. 여행? 저 여행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학생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일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일랑. 일랑? 네. 아, 일랑님. 일랑. 네.
이거. 맞아. 일랑. 알겠어요. 그럼 북경 가서 연락 갈게요. 북경 언제 가세요? 우리가 나 5일 날 가구나. 저도 한 5일쯤 북경인데. 정장이 꼬방송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진짜요? 여성분 저는 사실 대만 사람입니다. 제 대가리가 만두가 주신겠죠? 안녕. 일단 절로 가야지.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가 일단 북한인데 저기 좀 더 잘 볼 수 있는 데로 가보자. 일단 밥을 좀 먹고 싶은데 여기 뭐 밥집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는 진짜 엄청 시골 지역이야. 저긴가? 어디야? 저기 이쪽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데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조선 러시아 특산품. 조선 특산품을 여기서 파네. 한번 보자. 조선 특산품이 뭐 어떤 게 있는지. 나는 네가 올 곳이라는 걸 알아. 정장이 구방송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올 곳이라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에 이제 한복 같은 걸 좀 많이 팔고요. 이 조선에 인삼주. 인삼주는 씨발 겁난다. 내가 예전에 인삼주 먹고 1개월 정지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북조선 건 찍으면 안 된대. 신기하네. 근데 여기 찍으면 안 되는 게 김일성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북조선 이런 그런 거는 찍으면 안 되나 봐. 조선 잡지를 한 개 사볼까? 김일성 굿즈가 있어. 그러니까 조선 돈이랑 이런 거 좀 사봐? 100원이면 얼마냐고? 100원이면 2만원. 지금 3만원 썼어. 일단 너희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자, 지금 보여줄게. 좆됐다. 지금 밀수했다. 지금 일성이 형님 지금 우표랑 지금 북한 돈이랑 지금 보여줄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자유 화평 우위 이념으로 국제와의 와래와의 합작을 발전하여 손님을 접대해 친절 열정적인 것은 조선 민족 전통의 미덕입니다. 자, 일단 월터 위스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국가밥 미워 왔네? 아니야. 삐라를 돈 주고 사왔네 멍청한 시오쌍기여. 아니 까칠한 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잡지 그거 삐라야. 삐라가 뭐야? 보안법 위반이 내가 뭐 씨발 뭐 내가 뭐 어? 우리 사단 어디 있다고 뭐 북한 동구한테 내가 말해줬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까칠한 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이라 나 몰라. 우표랑 돈 산다며 그걸 왜 산 거야? 이게 우표야 이게 새끼야. 이게 여기 나 이거 어디 오라며 우표야 이게 새끼야. 걱정하지 마. 나도 사갖고 인천공항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래 씨발 구라치지 마. 우표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우표 이 돌고래가 있어. 조선의 시조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조새 아니야? 조선 우표? 우표 구경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트리케라톱스 대가리. 트리케라톱스 대가리가 이렇게 크나? 그리고 광복걸이네. 이게 광복걸인가봐. 이 만원짜리 파는데 광복걸이. 북조선도 나름 잘 산다. 이 봐봐. 건물 삐까뻑쩍한데 이 정도면. 이 평양은 그래 좀 사나봐. 다 봤죠? 환불하고 싶나 갑자기. 2만원 족같네 갑자기. 좋대. 내 잡으러 온 거야 이제. 일단 조선 돈은 딴 데 가서 보자. 조선 돈이 생각보다 싸. 이게 50원이야 이거 50원인데 그러니까 좀 많이 줘. 김일성 동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동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적혀 있는 거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표도 주고요. 그리고 1원짜리가 이렇게 좀 들었어요. 1원부터 5원. 1원에는 누가 있냐? 이 친구가 있고 5원이 있어요. 그 다음 5원. 5원에는 누가 있지? 이 친구 학생 김일석은 저작집을 들고 공부하는 이렇게 학생이 있고. 아니 이게 진짜 돈인가? 진짜 돈 재질이야. 근데 진짜 돈인 것 같아. 이게 근데 다 합쳐서 10,000원이야 지금 딱 들었는 거야. 한 20,000원 정도 되는데. 자 이제 북한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업이 끝났나 지금? 여기 다 문이 닫아놨나? 여기 아니야? 17시까지 한다. 뭔가 여기 느낌 왔지? 왜 이렇게 시부래?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망원경 봐라. 느낌 왔다. 북조선 보라고 망원경 파는 거야.
일로 가라고. 맞다. 근데 맞다. 늦게 왔다. 봐봐. 한국 한복 입었잖아. 좋됐다. 오, 씨발. 저 두만강이야. 두만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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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 얼마? 어서 우. 어서 우. 맞네. 여기 맞다. 25원 내리. 한국어 얼마? 한국어는 북구이. 좋다. 북구이. 함부로진다. 한국어는 너? 북구이? 중국어는 해주면 안 돼. 안 돼요. 한국어 월터 위스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씨. 그러니까 안 돼. 여기 너희 봐봐. 여기 담 넘어서 한번 봐봐. 그래도 보여? 두만강 보여? 두만강 보여? 저기 북한인데. 아, 여기만 넘으면 바로 북한 갈 수 있는데. 오, 가고 싶어. 아, I want to go. 중거란. 안 돼, 중거란인데. 중거란 안 돼요. 여기서 봐도 돼요, 여기서. 여기서 봐도 된대. 들어가지 말고. 여기 두만강이 있고 다리가 보이지. 저기, 이 중국이랑, 지금, 저기가 두만강 다리야. 이 다리로 중국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나 봐. 연결해주는 이 다리야. 존나 가고 싶다. 가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쉐. 감사합니다. 좀 더 봐? 응? 가고 싶잖아, 맞지? 근데 여기 언제 보냐, 맞지? 존나 가고 싶다. 존나 뛰어가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지? 여튼 다리고. 다리 건너가면 저기 북한이야. 근데 다리를 누가 건너고 있어. 중국 친구들은 이렇게 북한을 갈 수 있나 봐. 엄청 신기하네. 다리를 저기 건너가, 누가. 안 되겠다. 다음에 중국 여권 한 개 만들어 올게. 소원권 없잖아. SLBM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원권 쓴다. 중국인 섭외해라. 워셔 한컬 엄마. 라이브. 공안이야. 다섯 명씩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근데 내가 중국말이 안 되잖아. 중국말이 안 돼가지고 계속 우하고 있으니까. 근데 존나 다행인 게, 조선족 분을 한번 지나가가지고 조선족 분을 만났어. 그래, 그 사람이 통역 다 해주고 존나 오만 거 다 물어봐. 언제 들어왔는지 여권 다 보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호텔 잡아놓은 거 보여달라 그래. 내가 호텔 안 잡잖아. 나는 호텔 안 잡았거든. 호텔 안 잡아서 호텔을 존나 급히 잡았어. 호텔 존나 급히 그냥 아무 때나 씨발 200원인데 200원 날렸어 지금. 씨발 호텔 이상한 데 잡아가지고. 그런 거 다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계속 내가 왜 여기 호텔을 또 잡았냐면, 그냥 요 동네에 그냥 있고 싶더라고. 그냥 씨발 사람 심리가 아니나. 존나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어디 간다 그랬잖아. 경찰차 들고 계속 따라와. 그리고 밥 먹고 연길로, 그러니까 연길에 내가 호텔을 잡았다 그랬거든. 연길에 호텔을 잡았다 그랬는데, 연길로 계속 언제 가냐고, 갈 때까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경찰차로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가지고, 일단 택시를 잡아서 연길로 가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그냥 빠꾸 쳤어. 빠꾸 하자고. 여기 그냥, 요 동네에 있고 싶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사람 심리가 아니나. 묘하게 가기 싫은 거 있잖아. 요 동네에 있고 싶어, 그냥. 그냥 여기 뭔가 그래도 하루 있고 싶어서 그냥 일단 이 동네에 그냥 잡았어. 계속 따라와. 그러니까 왜 따라온지는 모르겠어. 옷을 지금 너무 튀는 걸 입어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밤에는 좀 이따 나갈 때는 옷을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겠어. 지금 좀 빨간 옷이 지금 좀 많이 튀어. 내가 봤을 때 요거 옷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일로 나간다. 시발 존나 무섭네. 예. 이모다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4, 4. 예. 택시 타고 일광산 사찰 가자고 해. 예. 거기 가면서 변두리에 북한 볼 수 있어. 138입니다. 택시 타고 어디 가자 그럼? 일광산 사찰. 일광산 가면 북한 잘 보이나요? 예. 일광산 사찰이요? 예. 거기 사찰 가기 전에 그냥 국대기 가면 되는데.
꼭대기요? 그러니까. 거기 뭐, 네. 뭔가요? 아무래요? 아,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그러니까 네, 택시 타고. 네. 그 북한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죠? 거긴가요? 네. 일광산 사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일광산 사찰로 가달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택시한테. 예, 네, 일광산 그 뼈수 공유할까지 공원까지만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공원까지만? 네, 사찰을 조금 높이 아, 올라가야 공원, 공원에 네. 더 잘 보이구나. 네, 공원에 내려서 그 꼭대기 좀 올라가면. 공원 이름이 뭐라고요? 떠수궁야. 여기. 나 지금 연길이다. 차 필요하면 말해라. 좋아. 일단 탁 간대. 떠수궁열? 떠수궁야. 여기 사람이 계속 많네. 사람 계속 많아 여기는 진짜. 여기 인스타 저기 인스타 거의 핫플인가 봐 여기가. 왔었잖아. 여기 떠수궁야야. 왔다. 좋됐다. 잠깐만 택시 아저씨한테 기다려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좋됐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왕복 다시 고. 오케이. 여기 떠수궁야인데 북한 존나 잘 보여. 야 저기 북한이야. 두만강 보이지? 와, 진짜 이게 두만강 있고 똥무! 북한 한번 보고 가나요 그래도. 여기 잘 보인다. 두만강이 생각보다 엄청 작네 맞지? 엄청 작아. 물도 많이 없고 그리고 솔직하게 진짜 탈북이 엄청 쉬울 것 같긴 하다 맞지? 보니까 솔직히 저거 건너는 거 솔직히 좆밥이야. 그리고 수심도 별로 안 깊은 것 같아. 이게 두만강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철조망을 치는 것도 좀 빡셀 거야. 물론 다 쳐놨겠지만 관리가 좀 빡세다고 봐봐. 그리고 경비가 생각보다 물론 초소가 있겠지 여기도. 난 잘 모르겠다마는 근데 존나 멋있다. 뭔가 민둥산인데 뭔가 여기 산이 좀 한국산이랑 맞지? 중국이랑 별로 안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일단 다 봤지? 다 봤지? 아니 중 땡겨보라고. 알았지? 한번 땡겨보자. 저기 사람 있다. 여기 똥무! 가자 이제. 가자 다 봤잖아. 똥무! 이제 갈게! 다 봤지? 예, 북한 해가지고 다 봤지? 이제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 밥 먹지. 그래도 또 해가 지기 전에 제대로 뭔가 봤어. 이때까지 계속 뭐 철조망이 가려있고 이래서 제대로 못 봤는데 두만강이랑 그런 뭔가